모든 것이 과거의 복원인 바르샤바 구도심. 하지만 유일하게 새로 만든 게 있다. 바로 이 특별한 벤치다. 벤치에 단추를 누르면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온다. 쇼팽의 음악이다. 이것은 바로 쇼팽 벤치다. 바르샤바 사람들은 도심 곳곳 쇼팽과 관련된 곳마다 쇼팽 벤치를 만들었다. 그래서 바르샤바 거리 곳곳에선 오늘도 쇼팽의 음악이 흐른다. 폴란드 사람들의 안식처 와지엔키 공원. 이곳에 오면 늘 쇼팽을 만날 수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던 나무. 그것은 쇼팽이고 곧 폴란드였던 것이다. W ogóle do polskości, tutaj do klimatu, który panuje, do emocji, które targają człowiekiem, każdy z myśle swoich.